레디 액션. 자, 우리 인사 한번 네.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나이로 보면 저보다는 후배신데 네. 책을 보나 지금 네. 앞에 그 인터뷰하신 네. 책이 네. 있습니다. 인터뷰. 이러한 그 인터뷰하셨던 책을 보나 아니면은 네.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네. 아니면 익히 인터넷상에서 얻고 있는 그 명성을 봤을 때 평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그 인문학적인 바탕이라든지 지식이 작품 속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평행이론이라든지 또는 제가 놀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했던 시인의 것을 가지고 요즘은 현대에서 우리가 뮤지컬 캐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선생님은 그 캐처 속에 나오는 고양이를 가지고 또다시 고양이의 눈 속에 들어있는 우주를 보신다. 맞아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네. 네. 자, 네. 그러면 그 착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그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에 관련된 그래서 평행우주와 관련된 책들과 영화와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뭔가 우주를 한번 내가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는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고 그거는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1989년, 90년부터 그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문제는 이거를 압축적인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압축적인 표현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번 이렇게 돈을 좀 날리고 시골에서 이제 좀 칩거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몇 년. 그래서 갔는데 이제 옆집에 고양이가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 고양이의 눈들을 그 새끼마다 또 고양이 눈의 색깔이 다르던데 그렇죠. 고양이의 이제 눈을 보면 그 고양이의 눈에 비친 제가 보이잖아요. 네네. 뒤에 뭐 이렇게 하늘도 그렇습니다. 자주 보다 보면. 네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리고 이제 그때 뭐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동화책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야생 고양이로 사는 게 가장 행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야생 고양이의 눈에 비친 그 달을 그릴 때는 그 맨 처음에 제 눈동자의 우주 그림이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리자벨라의 눈에 비친 메모리를 보듯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군요. 예. 예. 눈동자 그러니까 달에 그러니까 고양이의 눈동자에 비친 야산 위에 달을 맨 처음 그렸어요. 네네. 그 작품을 그리면서 그 고양이만의 우주를 상상을 했어요. 얘가 느끼는 우주.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우주가 아니라 고양이가 느끼는 우주. 그렇게 보면 뭐 벼룩이 느끼는 우주가 있을 테고 뭐 멧돼지가 느끼는 우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평행 우주에는 각각의 이제 우리가 그걸 뭐 아비투스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머무는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세계관이 다른 것도 하나의 평행 우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고양이의 세상 고양이는 저 달을 어떻게 볼까라는 이제 그런 그림을 맨 처음에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가치관은 서로 다른 우주를 창조한다라는 그런 생각, 평행우주론적으로 확장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담겨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림에서. 그렇군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혹시 고양이 키우세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키웠어요. 아, 그래요? 네, 시골에 쥐가 많아가지고.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가 죽어가지고 울면서 무덤에 묻어준 고양이만 한 5마리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살다가 얘가 꼭 쥐약 먹은 쥐를 먹어요. 그래서 죽었죠. 죽어가지고 울면서 막 유자나무 밑에다가 고양이를 묻어준 적 기억이 정말 많이 나요. 그렇다면 쥘 베른의 소설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네. 지금 오늘날 뭐 아트 인 사이언스가 네, 되었든지 네, 그렇죠. 사이언스 인 아트가 되었든지 이게 네, 서로 네. 호환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쥘 베런이 적어도 100년 전에 네, 네. 상상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구가하고 있고 네. 우연치고는 너무나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 네, 거의 뭐 예언서다 뭐 이런 평가를 그렇죠. 받을 정도니까요. 자 네. 그러면은 우리 고리들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네. 앞으로 뭐 K 아트를 네, 비롯한 전 세계 뱅크시 미술도 네, 마찬가지고. 네, 네, 네.
이런 디지털 미술이라든지 이런 미술의 향후 비전은 네. 질 베런이 만약에 봤을 때 네. 네.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미술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제가 계속해서 그 유튜브에서 말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인간이 무엇이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거기에는 희소성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쌀을 우리가 그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진 않잖아요. 네. 보편적 우리가 먹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희소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술품은 지금까지는 희소성의 가치로서 또는 그 소수가 누리는 소수 엘리트가 누리는 그런 것으로서 인식되어 왔지만은 미래 사회는 이게 그 미술품이라는 게 쌀처럼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인류가 너 그 그림 아직도 모르니 이러면 도저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림에 대한 나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좋아라는 그런 견해를 만약에 견해가 전혀 없었다 이 사람이 그럼 아예 대화에 끼지도 못하는 그 정도의 생활 완전히 우리 몸속에 젖어 있는 그런 식이 되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돈을 쓰듯이 우리가 달러가 현재 기축통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 사회의 기축통화의 본위가 그림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대가 굉장히 지금 현재 빨리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NFT 시장에서 왜 하필 예술품을 가지고 계속 NFT화 할까는 그 암호화폐를 유통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달러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예술품이다라는 신문 기사도 나왔었는데 네. 미술의 미래는 우리가 1970년대 한국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70-80%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뭐 글쎄 게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에 이 우리 한국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그 사이에 굉장한 과도기도 있고 뭐 재난도 있고 때로는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 우리 인간 사회는 수준 높은 평론가, 비평가 또는 아주 손기술 좋은 화가들 그런 사람들이 보편화된 세상이 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뭐 예술 전반적으로 음악도 들어가 있고 작곡도 들어가 있겠지만은 이제 거기에 그 주류 세력은 저는 어떤 예술과 그림을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 예, 안목이나 그 능력이나 또는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문학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죠. 리더가 될 것이다. 네. 그게 보편화가 되니까. 저도 그런 답이 혹시 고리들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네네. 역시 정확했습니다. 네. 본명이 고영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고영훈이라는 본명을 고리들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고구려의 옛날 이름이 거울이. 고리 또 지금도 중국어를 이렇게 하면은 한국 사람들 가오리라고 네. 얘기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오리. 예, 그래서 가오리에 해당하는 우리 고구려와 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연결시켜서 선생님의 그 말하자면 내 브랜드명을 만드신 데에는 그렇죠. 예명을 드러나지 않은 철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고영훈이라는 사람이 문화예술계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홍대 미대 출신에만 고영훈이 두 명이 있어요. 홍대 서양화가 고영훈이 있고 동양화가 고영훈이 있고 사진작가 고영훈이 있고 만화가 고영훈이 있고 극작가 고영훈이 있고 한 8명 정도가 유명하더라고요. 고영훈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예, 예, 예. 그 문화예술계에만 8명이 건축가 고영훈이 또 있어요. 아 너무 많다 이거 고영훈이 그래서 빨리 이거 예명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2007년경에 이제 고리들로 지으면서 처음에는 고구려를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한때 환단고기 환빠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고토 회복이라고 하죠. 군인들은 담을 사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는 미래는 아닐지라도 문화적인 그 과거의 고구려의 그 용성한 김구 선생이 말했던 문화 강국은 반드시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바지하고 싶다. 그런 뜻으로 고리들이라는, 고구려의 들판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짓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고리라 하면 연결 고리를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그 고리로 그 형성화된단 말이죠. 예, 예. 그것이 이제 인연이란 말로 우리가 연기설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기도 하고 고리라는 이름 참 좋다, 괜찮다. 뭐 고리대금 업자만 빼고는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영어 이름을 지을 때 확실하게 고리들을 내 평생 차라리 내가 본명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고리들을 영어로 가장 적합한 걸 찾다 보니까 코어 리들이 되는 거예요. 고리. 핵심 정수, 그러니까 고갱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핵심 수수께끼인 거예요. 리들. 에니그마를 다른 말로 또 리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코어 리들, 핵심 수수께끼. 아, 우리가 잡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어떤 신의 섭리 같은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섭리를 향해서 가다가 걷다가 사라지는 존재다. 인간은 또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코어 리들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그 어떤 삶의 지향점이기도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그 코나투스 생의 의지 같은 것 그런 이름이 그 코어 리들이라는 제 영어 명예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 이건 확실하다. 아 이거는 정말 좋은 예명이다 해서 고리들이 그런 어떤 연기설이라든가 양자물리학에서 우리가 신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진짜 진리를 우리가 손에 쥘 수가 없고 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 광자나 전자 이런 것들을 그런 현상들을 그 미세 입자들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한 1-2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걸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 브랜드 명이라고 하는 것이 브랜드 타이틀이라는 것이 네네. 어떤 브랜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한번 코카콜라나 네. 그런 것처럼 100년 이상도 가기 때문에 네.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을 고선생을 보면서 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본인의 작품 어려운 시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본인의 작품에다가 더 매진해서 그 작품을 본인의 작품을 더 고매하게 하지 않고 이것을 후배 작가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네. 그 화풍을 이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디지털 개념으로 그림을 소개를 하면서 생기는 파생되는 금전으로 마치 이태리의 그 우리 메디치 가문을 보듯이 그걸 지금 혼자서 해나가고 계신데 어렵지 않으세요? 네, 뭐 실천을 하고 있고 때로는 이러다가 나 파산하는 거 아닐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전에 어떤 농사꾼이 쓴 책 중에 혼자만 잘 사면 먼재민교라는 책이 있었는데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농사꾼을 예술가라고 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늘 밥상에 밥 한 톨 떨어뜨리는 걸 그렇게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그 한 톨에 그 1년에 그 농사꾼 땀이 들어있다 이제 그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 농사꾼의 예술은 우리가 정말 그 쌀을 밥을 해먹고 똥 싸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농사꾼의 예술에 속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의 예술은 과연 캔버스나 이 동양화 화산지에 그림을 그려서 또는 글을 써서 전시하고 파는 것까지일까? 거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그 기프트, 자기의 그 재능으로서 그림을 그려서 그것이 그 돈이 팔렸다면 그 돈이 사라질 때까지 가장 아름답게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돈이. 왜? 그림을 판 돈이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가 제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림 판 돈을 가장 아름답게 소진시키지 않는다면 내 그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예술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림 그리는 행위까지로, 전시 행위까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경제적인 완벽한 흐름, 완벽한 그 순환 시스템 까지를 자기의 예술로 볼 것이냐,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림의 대가라고 하는 반고흐가 네.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투신을 했다가 맞아요. 목사가 되기 위한 자신의 그 결함이라든지 네. 또 세계가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폭에 의해서
동생에게 태호에게 그림책을 사서 보내고 네. 물감을 사서 보내라 네. 라고 해서 그림을 그린 사실을 저는 보고 그렇게 비전공하고 뒤늦게 뛰어든 사람도 전 세계인에게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울림과 힐링을 네. 줄 수 있구나. 자, 앞으로 고리들 선생님은 네. 이 우주의 평행 이론이 됐든 고양이 눈 속이 됐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을 네. 그려내는 그렇죠. 하나의 큰 광폭이 네. 되었던 네. 자신의 작품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세요? 아, 이건 뭐 이미 선언한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전 세계적인 화폐가 될 겁니다. 전 세계적인 화폐. 네. 고리들의 그림이 전 세계 네, 화폐 기준이 되는 전 세계 화폐 기축 통화의 기준 본위가 될 겁니다. 제 그림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를 뭐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건 그런 영감이 자꾸 옵니다. 아, 영감이.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골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서울에서 다시 또 고등학교, 대학을 네. 이렇게 하고 이제는 전 세계 지나서 다시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읽은 기사가 지구가 바둑돌 하나만 하다면 이 우주 갤럭시 은하 미리네가 그렇죠. 약 38억 광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38억 광년을 우리가 개념을 크기를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둑돌은 알 수가 있는데 네네. 선생님의 작품이 향후 선생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네네. 대로 전제하신 대로 되었을 때 네네. 우리 그 후배 세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너도나도 유튜브가 되는 것이 꿈이다 라고 하듯이 자, 작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미리 읽고 공부해라 라고 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전해주시죠. 아, 후배 미술인이라고 뭐 어떤 특정을 한번 네,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 글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좀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인데 좀 꼰대처럼 독서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본인도 12,000권을 읽으셨다면서요. 세대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감각체험을 많이 해라 차라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각체험을 많이 해라 이렇게 지금은 좀 미술관을 가고 박물관을 가고 이렇게 하는 감각체험 외에도 또 있을까요? 그게 메타버스의 시대. 메타버스. 그 예를 들어서 가상 현실의 세계가 이제 진실과 구분이 안 되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 독서는 사실 인공지능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네. 독서보다는 그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이 오히려 미래 예술가로서의 더 훌륭한 자질이 될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교육도 많이 했어요 제가 학부모들한테. 구경수 시대가 아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그런 쪽에 강의를 하고 계신 거죠? 그걸 한 10년간 해오고 있는 겁니다. 10년간. 10년이면 굉장히 일찍. 그 강의를 들었던 네. 학부모들이 제 그림을 많이 사줬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투자가 이렇게까지 갑자기 그게 그 쓰나미처럼 좀 커지긴 했는데 처음에는 뭐 억 단위일 때는 그 학부모들이 제 그림 많이 사줬어요. 우리 자식 교육에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돈을 보내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 그림을 산 사람의 99.5%가 그림을 처음 산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아예 컬렉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건 새로운 시장을 제가 만들어낸 건데 그림의 글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림을 사게 만들었으니까. 아, 그러면은 근데 이게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하고는 이제 인사를 하시고 네네. 저쪽 카메라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한테 네. 평론가적 시각 95% 되는 분들이 그림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그림 컬렉터가 아닌 분들이 그림을 샀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앞으로 21세기 그림을 보고 그림을 구매하고 그림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그림을 통한 교육을 할 때는 네네. 무엇에 주안점을 줘야 될지를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끝내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가 동기의 다양성이라는 것,
그 모티베이션, 모티브의 다양성, 그리고 예술가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의 다양성을 우리 특히 우리 한국이 좀 폐쇄적인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열어놨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것이 오히려 더 그 폐쇄적인 화가로서 예술가가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직은 너무 폐쇄적임으로써 상상력이 많이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건 제가 실천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게 대답이 됐나 모르겠는데요. 동기의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과정의 다양성, 그 루트, 그 어딘가로 산의 정상을 오르는 등산로는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끝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업하시고요. 지금 이분을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답을 하는데도 워낙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 질문이 이 답이 어떻게 쓰일 거라는까지 다 카운트를 하고 계시네요. 제가 한국 평론가 가운데서 날카롭게로 소문난 놈인데. 네, 네. 근데 그거를 다 받아줬어. 제가 인코스로 주면은 이제 아웃슬라이드로 이렇게 답을 주고 말이야. 고리들이란 것은 대단한 분이야. 우리 저 김 대표하고 언제 네네네. 저기 고선생님 작품을 한번 실물 한번 보러 갈 기회를. 아, 전주에 한번. 예, 그러니까. 전주에가 전주 영화제는 무조건 매년 가니까. 아, 거기 그 건물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그 길이 그 건물이에요. 전주동님 그리 오시면 돼요. 영화제였던데. 그러니까 예. 한번 기회